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측근들이 영장 심사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. 법원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양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서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